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3일 현재 시간 6시 32분. 자, 내일 일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정말 시간이 잘 갑니다. 예, 정말 잘 가고.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살얼음판입니다. 살얼음판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저는 더 빠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정부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도 다 됐고, 특별히 여기서 더 빠질 만한 이유도 없고요. 뭐 인플레인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인플레인은요 벌써 이 말이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달러화를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리는 것도 이것도 벌써 1년 전에 벌써 다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시면요, 너무 막 겁을 많이 주고 하는데,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벌써 1년 전에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당연히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달러화를 많이 풀었으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고요. 당연히 달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인플레이 현상이 안 일어나면 전부 다 베네수엘라 꼴 돼버리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언론에서 떠드는 말들, 이런 거 너무 막 민감하게,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이제 1200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환율이 조금 오르는 거는 일단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이제 달러를 좀 풀기 시작했죠. 원래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좀 풀어서 환율을 좀 방어한다고 하는데, 일단 환율이 오르는 거는 외인들이 조금 이제 매도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오르면, 실질적으로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차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그 언론에서 떠드는 말들, 너무 막 그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벌써 시장에 반영은 다 됐다. 예, 6개월 선반영이에요. 6개월 선반영. 주식시장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일정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일 특별한 일정 뭐 없는 것 같고요. 내일도 뭐 새로운 종목 신규 상장 되는 것도 없고. 우리넷. 예, 우리넷이 내일 추가 상장 있고. 이것도 별로 뭐 그렇게 없네. 블리츠웨어? 블리츠웨이? 와. 미치. 아, 삼자배정이구나. 300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되는데, 오늘 거래량 보니까 8만 6천 주네요. 두산중공업. 와, 두산중공업 내일 무려 보유예수가 내일 4,700만 주가 보유예수 됩니다. 와, 해제. 4,700만 주. 보유예수 해줍니다. 이거 사면 안 되죠. 두산중공업. 내일 급등해도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두산중공업. 내일 아주 크게 지금 보유예수 해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보이는 종목은 없네요. 일단 내일 특이 종목은 두산중공업. 예, 두산중공업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들어갔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맵파스랑 로보로보 두 가지 들어갔고요. 자, 로보로보는 보시면요,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로보테마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로보로보가 4,000원대예요. 벌써 지금 200% 수익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또 맵파스. 자, 맵파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한2% 정도 올랐습니다. 아니죠, 한3% 올랐네, 3%. 예, 3% 정도 올랐고,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맵파스.
3% 정도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완전 폭락했네요. 시계를 좀 오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하루하루가 완전히 뭐살 얼음판을 걷는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내일 움직이는 종목들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누보입니다. 누보. 누보고요. 자, 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이 했던 종목이죠. 많이 저희가 뭐 들락날락 그랬던 종목이고요. 충분히 내일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다. 차트상에서도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이거. 2차 지지하고 4,000원대를 지지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거 내일 누보 괜찮습니다. 누보. 내일 누보 괜찮고요. 내일이 4월 14일.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누보 같은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 이게 비료 농업 이 관련주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이게 조금 움직였어요. 효성인물을 제가 못 잡은 게좀 한이 되는데 마지막에 좀 움직였습니다. 누보. 내일 한번 씩씩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 종목 하나 더 드립니다. 자, MI텍 이것도 괜찮은데 아, 이걸 못한 게좀 아쉽네. 이걸 했으면 또 난리 났을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누보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ADM 코리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문자 막 오던데 꺼지라고 하세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TYM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농업 관련 주죠. 이런 것도. 이것도 농업 관련 주긴 한데. 아, 이것도 근데 4월 7일. 넷게임즈. 자, 넷게임즈 나쁘지 않습니다. 넷게임즈. 자, 내일 추천주. 첫 번째, 누보. 두 번째, 넷게임즈. 넷게임즈. 이게 왜 가냐면, 좀 이따가 이제, 그 뭡니까? 넷게임즈, 지금 현재 정지 먹고 있는 거. 게임즈 종목. 자, 지금 현재 정지 먹고 있는 종목이죠. 넥센지티. 넥센지티가 이제 합병이 되는 겁니다. 합병. 넥센지티가 상장 폐지가 되고요. 합병되는 거예요. 넷게임즈로 지금 물량이 올라간다. 수급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넥센지티하고 넷게임즈하고 합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넥센지티 이 지금 안 좋아서 정지가 아니라 지금 합병하고 있는 거예요. 합병. 이게 언제부터 그래 되더라? 아니, 다 됐는데. 그래서 넷게임즈가 지금 미리 올라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추천 종목은 넷센지티랑 넷게임즈랑 그 다음에 누보. 누보 두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단톡방에 오시면요. 당일 급등주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메이슨 캐피탈 했거든요. 자, 메이슨 캐피탈 보겠습니다. 오늘 미리 알려드려요. 미리. 아침에 종가반도 하지만 당일 급등주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메이슨 캐피탈 엄청나게 갔습니다. 자, 메이슨 캐피탈 오늘 거래량이 1억주 터지면서 오늘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거의 20% 올라갔죠? 거의 20% 갔습니다. 장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장딱 준비하고 있다가 종목 딱 나가면 빡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회원님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종가반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급등주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요것만 잘 따라 하셔도 물론 아침에 할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분만 오시면 돼요. 할수 있는 분만. 그러면 장전에 미리 종목을 보고
당일 급등주 딱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장 마감 때는 또 종가방. 정말 일석이조지 않습니까? 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세요. 여기, 카톡방 초대받으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010-8260-9541로 종가반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니까요. 아침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리니까, 장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가방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KG스틸 저희 매도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 추천주 잘 보시고요. 왜 추천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도 꼭 보시고요.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내일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면요. 정말 내일 상한가 먹습니다.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주위 지인들한테 저희 방송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확실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멤버십 회원님들도 같이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8시 45분. 자, 라이브 방송 어떻게 보냐면, 위너스 TV, 유튜브 오시면 돼요. 유튜브 오시면요. 아침에 라이브 방송합니다. 이렇게. 와, 총 들고 있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멋진 것 같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급등주 하실 분들, 미리 받으실 분들은, 종가반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세요. 후불제도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